383페이지의 독서의 실제, 기미독립선언서, 여러 가지 글들이 있지만 앞서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것처럼 기미독립선언서, 여러 시험에서 기미독립선언서, 특히 고등학교 교과에 들어있는 내용 가운데 기미독립선언서는 더러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됐거든요. 특히 한자를 주의하면서 내용을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미독립선언서는 그 내용, 본문 내용을 대체적으로 최남선이 기초했고, 이것을 한용운이가 낭독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기초자, 본문 내용을 기초한 사람은 최남선, 본문 내용 기초 최남선. 과거 경기도 지방직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본문 내용 기초 최남선. 그 다음에 낭독한 사람이 누구냐? 한용운.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내용 기초자와 낭독자로서 알맞게 짝재직이 뭐냐, 이런 식의 문제 나오면 예, 저렇게 최남선과 한용운이라고 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83페이지의 주요 내용들 볼 텐데, 5등은 이때 나오자의 등자가 무리등자인데 이때 등자는 복수 전미사로 쓰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자, 이 시점에서 이때 자도 역시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아주 자세히 교재에 해설을 붙여놨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시점에서 자, 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이때 조선의 독립국을 때 의, 의라는 관용격 조사는 주격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조선이 독립국이다. 또한 조선인이 자주민이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1번과 2번에 사용된 관용격사 은은 주격 용보로 사용됐다. 그래서 더러는 시험 문제 가운데 이와 같은 관용격사 쓰임이 같은 걸 찾아라,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 답을 해줘야 됩니다.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다 할 때 선언하노라, 잘 기억해둬요. 선언, 특히 선언할 때 이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자와 관련돼서 선포할 선자, 베풀 선자와 관련돼서 선언이라고 하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와 비슷한 한자로서 된 것이 있어. 집안에 또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세요? 마땅을 의자입니다. 마땅의. 마땅을 의자와 이 선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집안에 뻗쳐가는 것이죠. 뻗칠 긍자가 더불어서. 그래서 햇살이 뻗쳐나간다, 퍼져나가는 것처럼 선포하는 거죠.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베풀 선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언하노라. 자, 특별히 기미독립선언 관련돼서 특별히 그 알아둘 것은 5등은,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군과 조선의 민임을 선언하는다. 이것이 바로 독립선언의 내용이 되죠. 독립선언의 내용이 뭘까요? 독립국,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사실과 조선인이 자주민이라는 사실이 되겠죠. 독립선언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로서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알려서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여 차로서 자손 만대에, 자, 만대의 고하야, 이때 고자 또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이것이 이제 일종의 앞에 첫 번째 단락에 대한, 두 번째 단락은 부연달, 즉 앞에 있어서의 독립선언의 내용에 대한 독립선언의 취지를 갖다가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두 번째 단락은 바로 부연 단계. 그래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내용적 관계는 주지와 부연으로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언함으로써 차로서 이렇게 독립선언함으로써 세계 만방이 고하야, 이때 고자는 알릴 고자, 인류평등에 대의할 때 인류평등과 대의는 동격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의 고하야, 이때 고자는 깨우칠 고자, 깨우칠 고자. 그래서 우리 알릴 고자, 깨우칠 고자, 가끔은 시험 문제 이런 데 가로치놓고 이 안에 들어갈 한자로서 알맞게 짝지어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 이 밖에 민족 자존의 정권, 이때 민족 자존과 정권은 동격관계죠. 민족이 스스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정당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결국 동격관계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 이때 정권도 역시 한자 조심하기 바랍니다. 정권, 정당한 권리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다스릴 정자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가끔 여기에 들어갈 한자로서 알맞는 거, 우리가 보면 누구누구 정권이다 또는 뭐 박근혜 정권이다 할 때는 이런 정권을 쓰죠. 다스릴 정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자가 아니라 바를 정자, 정당한 권리라고 썼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런 점에서 제가 챙겨하면 되겠고, 좀 더 내밀하게 좀 살펴본다면 요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단락에서 이런 나온 나오겠죠.
5등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조선의 독립국임과 그 다음에 조선인의 자주민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언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때 혹시라도 이 첫 번째 단락을 제시한 상태에서 여기는 전체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됐는가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전체 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술로 관계를 되는가요? 5등은 선언한다, 주어 플러스 서술이죠. 조선이 독립국이다, 조선인이 자주민이다 할 때 이때 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격으로? 주격 용법으로 사용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조선이 독립국이다, 조선인이 자주민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주어 서술로 관계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 이것에 있어서의 문장의 수는 주어 플러스 서술가 3번 된다. 그래서 문장 3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성격은 뭘까요? 우리는 앞서 문법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전체 조선이 독립국이다, 조선이 자주민이다 하면서 명사형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름하여 명사절. 자, 이렇게 명사절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이라는 것.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을 제시한 상태에서 이 문장의 유형과 가등을 찾아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는 문장, 그 중에서도 명사절과 관련돼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전체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가 하면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세 번 된다는 점에서 세 개의 문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요. 계속해서 중요 지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갖다가 장하야, 의지하야. 자, 조선의 독립, 차, 이때 차가 지시하는 조선의 독립이죠. 조선의 독립을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야, 차, 조선의 독립. 이때 계속해서 이 지문 속에 나오는 차는 조선의 독립을 갖다 의미한다는 거, 지시하는 것이 뭐냐, 이런 식의 문제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어야겠죠. 차를 포명함이며, 민족의 한국 영유란 자유발전을 위하여 차, 조선의 독립을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 이때 세계 개조의 대기운은 민족 자결주의. 민족의 운명은 민족 스스로 결정되는다라는 민족 자결주의. 자, 그래서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자, 거기 수능 병진하기에 발맞춰 나가기 위하여 차, 조선의 독립을 재기함이. 이때 재기, 일단 동그라미 한자 상상이 잘 나옵니다. 재기함이니.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독립선언에 있어서의 배경이 된다. 독립선언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한다는 것은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이고,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한다는 것은 사회적 배경이 되는 것이고, 민족의 한국 영유한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 차를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다, 이것은 바로 민족사적 배경, 대내적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계교주의 대기운의 수능 병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대외적 배경, 세계사적 배경이 되는 거죠. 그게 네 가지의 그런 어떤 배경, 독립선언의 배경을 통해서 다음 같이 독립에 있어서의 그러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차, 이것이, 시, 이것이. 차는의 명령임이요. 아무래도 독립에 있어서의 그런 독립선언의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죠. 시대의 대세이며 전 인류의 공정통세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이때 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입니다. 동그라미 나요? 자칫 종결엄이라고 틀립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입니다. 발동이기 때문에 천하함을, 천하함은 어떨까요? 이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천하함을이든지 어떠한 선택과 무관한 걸 나타낼 때 쓰는 것은 뭐였어요? 어미는 든지였죠. 따라서 천하함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천하함을이든지. 자, 천하함을이든지,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본을 가리킵니다. 일본. 천하함을이든지 우리의 조선의 독립. 이때 차가 지시하는 것은 조선의 독립이죠. 조선의 독립을 결국 저지 억제칠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독립선언에 있어서의 정당성과 더불어서 신념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384페이지 박스 속에 있는 지문의 내용은 결국 내용적 전개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과 같이 되죠. 제일 처음에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의 배경을 크게 몇 가지 통해서, 네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 첫 번째가 역사적 배경, 두 번째가 사회적 배경, 세 번째가 대내적 배경. 자, 대내적 배경, 그 다음에가 대외적 배경. 이렇게 해서 배경에 있어서 그게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경과 관련해서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정당성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 신념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면 결국 수능 병자민이 차를 재개함이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C부터 시작해서 발동 일학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세 번째 단락은 천하 하물부터가 세 번째 단락. 따라서 내용적 구성은 배경, 정당성, 신념이고, 이 배경을 갖다 뭐 삼아서? 그렇죠. 전제 삼아서 정당성과 신념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단락의 짜임은 전제와 주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자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제기한다라고 할 때 제기한다.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끌제자에다 일어날 기자를 썼는데 이 제자와 헷갈리기 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흑토자가 들어간 것이었어요. 흑토자. 흑토자가 들어가서 이 상태가 들어갔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게 언덕제자입니다. 흑토자에다가 오를 짓자 쓰면 결국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결국 둑을 쌓는 거죠. 그래서 둑제자, 언덕제자, 둑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방이라는 말 들어봤죠. 제방. 제방이 무너져야 할 때 제방할 때는 바로 이 둑제자를 쓴다는 것. 따라서 제기할 때 끌제자,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간다의 끌제자와 이 둑제자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 아마 역사 속에 우리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거 벽골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때 벽골제 할 때 제자가 둑제자를 쓴다는 사실. 제기 시험에 더러 잘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여기서 참고적으로 문법적으로 좀 하나 기억해 둘 것 가운데 C 있죠. C 다음에 작대기 2가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한 문법적인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거든요. 일단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역사 여행을 하면 중세 문법에서 있어서 주격조사와 관련된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주격조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침 음절. 자, 받침 음절 다음에는 뭘 쓴다는 거? 이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이나 이 있죠? 그 다음에 이나 이와 결부된 음절일 때는 제로 주격. 그 다음에 일반 몸 이나 이가 아닌 다른 몸을 그다쓸 때는 작대기만 쓴다는 거.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때 받침 끝났죠. 그럴 때는 주격조사 오늘날 현대고처럼 이가 옵니다. 물론 중세 때는 앞에 받침이 있고 뒤에 모음으로 쓰던 말하면 앞에 받침을 뒤로 연음해서 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같이 뭐가 있다면 이로 끝났을 때 또는 이로 끝났거나 이와 결부된 몸으로 끝나면 불이 다음에 여기 제로 주격을 씁니다. 불이. 그래서 불이 깊은 남간 바람의 아니 물세 이렇게 나올 때 이때 이 형태로 끝났을 때는 여기에 주격조사를 생략한다가 제로 주격이야. 모음 다음에는 작대기 1을 씁니다. 그런데 모음 다음에 공자할 때 아가 모음으로 끝났죠. 그럴 때는 작대기 2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늘날 무슨 뜻이냐면 공자가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C 다음에 주격조사를 붙이는 데 있었죠. 2로 끝났잖아. 2로 끝났으면 여기는 뭐다? 주격조사를 생략해야 되는 제로 주격이 돼야 되는데 작대기 2를 쓴 것은 중세 문법에 비춘다면 이거는 비문법적 표현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맞는 말이 된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보니까 구시대의 유물, 이때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어떤 것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냐면 신민주의랄지 뭐 침략주의, 뭐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다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구시대의 유물, 침략주의 또는 강권주의 또는 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다 뭐라고요? 신민주의랄지 뭐 강권주의랄지 뭐 제국주의랄지 이것도 전부 다 구시대의 유물이죠. 이런 구시대의 유물에 희생을 착한 희생이 되어 그런 뜻이죠. 유사 이래 처음으로 민족적 겸재, 이 겸재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며 지갈 밀리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그런 고통, 그런 통고를 갖다가 당한 지 몇 년 지났다? 10년을 갖다가 벌써 과한 지라. 자, 맛본 지 10년 지났습니다. 이때 지라는 말이 있죠. 지. 이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띄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맛본 지 이제 10년을 지난 지라. 이때 10년은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서 10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때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술년. 한일합방 있죠. 경술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김희 독립선언 낭독할 김희년까지 이것을 소위 약 1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일합방 처음에 10년 그렇다면 19년이니까 약 10년 아니겠어요? 10년 동안의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10년을 과한지라 이때 과자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한자가 들어오신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과자. 이 과자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자체가 그릇대다는 뜻을 갖고 있는 그릇될 왈자인데 이 그릇될 왈자에다가 쉬엄쉬엄 갈착자를 쓰게 되면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세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한자 가운데 하나 더 한다면
그릇될 와자에다가 삼수별 썼죠. 물론 순서로 바뀌었습니다. 삼수별 쓰고 나서 이걸 씁니다. 이거는 뭐예요? 소용들을 칠 와자죠. 그래서 와중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뭐뭐 와중에도. 그래서 이 와중이란 말을 쓰면 앞에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부정적인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전쟁 와중에도 그는 학업을 놓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만약에 시험 문제 가운데 나왔는데 요리 와중에도 하면 틀려? 요리 중에도 그래야지. 요리 와중에 아니죠. 요리하는 것은 이게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이 과자와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다음과 같이겠죠. 자, 이런 음자를 쓸 때가 있겠고 또는 우리가 갈것자를 갖다 쓸 때가 있겠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뭘 갖다 우리가 쓸 때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럴 우자를 한번 써볼까요?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마실 음자입니다. 마실 음자고 이게 갈것자고 이게 그럴 우자가 되죠. 따라서 과음은 지나치다는 뜻을 하고요. 지나치게 마시는 것. 지나치게 마시는 것이 과음이죠.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다는 뜻을 갖고 있고 과오라다는 것은 뭘까요? 잘못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잘못하다, 그릇되다, 또 잘못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과자의 그런 쓰임에 대해서 그릇되다. 쓰임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의 여기에 쓰인 과자와 의미가 같은 걸 찾아라 하면 이때 과자는 지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할 때의 과자와 같이 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민족의 겸지우를 당해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주지 단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럽니다.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밑에 385페이지 밑에 하단 봅시다. 아, 생전골의 박상. 이때 박상 항상 도급 읽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한자 또는 그 관련돼서 알고 있는 벗길 박자에 이를 상자 써서 박상입니다. 도금 읽기 잘 나왔어요. 박상됨이 무릇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의 장애됨이 또 얼마이며 민족적 종용의 훼손됨이 무릇 기하이며 다음에 시내와 시내 있죠. 시내 잘하도요. 새롭고 날카로운 뜻입니다. 시내 이럴 때 날카로운 외자 기억해둬야 돼요. 날카로워요. 쇠검자에다가 바꿀 태자를 썼거든요. 쇠검자에다 바꿀 태자 자면 쇠는 원래 무딘 건데 그것을 성질을 바꿔주면 날카롭게 됐다 해서 날카로울 애자 날카로울 니자 써서 에리아다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한자와 조심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훼손됨이 무릇 기하이며 시내와 독창으로서 세계문화의 대조류에 기여 보비할 그러한 기회와 인연 기연이란 말은 기회와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해둬요. 그 한자와 관련해서 특별히 그 기억하시는 가운데 실사자에다가 그죠? 실사자에다 끈을 단자를 갖다가 쓸 때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실사자에다가 우리가 뭐냐면 깎을 녹자를 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깎을 녹자, 끈을 단자. 자, 이게 끈을 단자, 끊어진 것을 실로 이었다 해서 이건 이을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 이거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깎을 녹자거든. 실처럼 가늘게 깎으면 푸른빛이 난다 해서 이게 푸를 녹자입니다. 푸를 녹. 풀을 녹자. 그래서 풀을 녹자와 그다음에 연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연 있잖아. 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연이 있으면 인연이 있으면 만나지 올 때 연자가 이을 연자 쓰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풀을 녹자 써서 뭐 녹음이 우겨졌다 할 때 쓰는 말이 풀을 녹자죠. 따라서 한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더러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잃어버림이 유실됨이 유실 함이 무릇 기하연유라고 되어 있죠. 그게 네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일제 때 피해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 박스 내용이 결국 이민족의 겸지에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주지라면 뒤는 민족적 피해적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 단락과 뒷단락에서 내용적 관계는 주지와 예시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한번쯤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386페이지 볼까요? 아, 슬프도다. 그래서 슬플 히자. 이때 슬플 히자 기억해두면 어떤 뜻을 가지고 탄식하는 거죠. 입구자에다가 띠디자 썼다. 그죠? 입구자에 띠디자 쓰면 결국 슬플이 탄식할 히자가 됩니다. 자, 이때면 이때 감탄사의 역할은 뭐냐? 앞에 내용과 뒷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감탄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 슬프도다. 히라. 그 구례의 억울을 갖다 선창하려면 현재의 그런 고통을 파탈하려면 결국 장래의 협의를 갖다가 삼재, 삼재 상당히 중요하죠. 벨삼자에다가 제갈제자.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완전 베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삼재인데 그와 관련된 것이 발번 쇄골입니다. 발번 쇄골하려면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혐의의 그런 압축 소잔을 갖다가 그 흥분 신장하려 하면 각계 인격의 정당한 발달을 수월해 숫자 동그라미 숫자는 여기서 이룰 숫자 결국 이룰 숫자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둬야 되는데 한자 관련해서 요거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자 관련해서 좀 기억을 해둘 것 중에 하나가 자 돼지시자 이게 돼지시자거든요. 돼지시자에다가 쉬엄쉬엄 갈착자를 쓰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돼지를 쫓아갔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쫓을축자입니다. 쫓을축자인데 여기다 8팔자에다가 쫓을축자를 쓰게 되면 8마리의 돼지가 가서 이뤘다 해서 이것은 이룰 숫자가 돼요. 그래서 이때 수행하다 뭐 완수하다 할 때는 이와 같은 숫자를 써야 되고 쫓은다 라고 할 때 축자는 바로 각축절 벌이다 할 때 이 축자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쓰는 거죠. 각축절 벌이다 뿔각자 써가지고 각축절 벌이다 할 때 축자 이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축자와 숫자 헷갈리면 안 되겠죠. 모양이 비슷함으로써 과막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인격의 정당한 발달을 수호하려면 가련한 자손, 가련한 자손은 누구냐면 여기죠. 가련한 자제는 누구냐면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련한 자제에게 고치적 이러한 빼앗긴 조국의 현실, 식민지 현실을 남겨주지 아니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자자손손의 영구 완전한 그러한 경복을 갖다가 도용 도착해도 이끌 도착입니다. 도용하려면 최대 근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함이니 여기까지는 독립에 있어서 필요성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죠. 독립 쟁취의 필요성. 자, 기억해요. 특히 잘 받으시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 가운데 도형이라는 말이 있죠. 도형. 자, 도자가 아니야. 이게 이렇게만 쓰면 도리 도자, 길 도자인데 여기다가 도형할 때 이끌 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리에 맞게, 격식에 맞게 끌어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뭐 길 도자도 되고 또 도리 도자도 되고 말하다 도자도 되지만 여기다가 마디 초자를 쓰게 되면 이끌 도자가 돼요. 격식에 맞게, 법에 맞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도형이다. 도형. 맞이할 영자를 쓴 거죠. 그래서 도형이다. 이끌어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마디초자 빼고 이것만 쓰면 안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이끌도자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도형하려면 최대 근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하게 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얘기하겠어요. 그렇다면 독립의 정치가 필요한데 에? 필요한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나무에서 홍시가 떨어지길만을 기다릴 수는 없죠. 뭔가 우리가 액션을 쳐야 되겠죠. 자, 거기에 따라서 387페이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2천만 각기가 입마다 방촌의 인을 회하고 방촌의 인을 회한다는 것은 마음에 결국 칼을 품는다는 얘기야. 굳은 결심을 하고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인류통성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과 인도의 강과 이때 정의를 군대 비유했고 인도를 방패와 창 다시 말해서 무기로 비유했죠. 그래서 각각 은유법이면서 같은 수사법의 구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법 그러면서 간과라고 하는 것은 방패와 창을 통해서 전체 무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대유법 여기에 쓰인 수사법만을 얘기한다면 그게 세 가지 은유법이 있다 같은 은유법이 병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구법이 있다 그러면서 또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대유법이 있다 여기에 쓰인 수사법을 모두 말하죠. 대유법 가운데도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죄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난 것을 제외법이라고 하죠. 이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쉽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정의의 군과 인도의 관과가 결국 호원하는 금일 지금 우리 나를 보호해주고 지원해주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오인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오인은 지나여 취하며 취하다 취하다는 타동사로서 목적을 취해야 되죠. 뭘까요? 행동을 앞에 행동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꺾지 못하랴. 또 퇴하여 작하면 작하다. 작하다 역시 타동사로서 목적어가 요구됩니다. 앞에 계획을 이렇게 넘겨주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취하다와 작하다에 따라 비춰주놓고 각각의 목적어를 알맞게 짝지르는 게 뭐냐 하면 행동과 계획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지를 전치 못하랴. 자, 어떠한 그런 뜻도 펼치지 못하랴. 펼치지 못하랴는 말은 펼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겠죠. 이미 결정해놓고 그것을 묻는 형식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서리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수사법에 관련된 문제들 더러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제시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독립선언에 있어서 쟁취의 필요성을 전제 삼아서 우리들의 뭘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독립 쟁취에 대한 어떤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 단락이 전제라면 이 단락이 바로 뭐가 된다? 주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겠죠. 자,
병자수호족이 이래 시시종종 금성명약을 우리가 했죠. 시시종종 금성명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일본은 우리와 협조를 하면서 여러 차례 우리를 독립국가로서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금성명약을 갖다가 뭐였습니까? 시켰다. 시켰다는 것은 시건, 식담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말씀 언자. 다시 말해서 시건, 말을 버려 뭐 이렇게 사전적으로 보면 말을 먹었다 이렇게 그대로 보면 한자적으로 보면 말을 먹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야 일본의 무신을 뭐하지 않는다 같이 단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취지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문제화시키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어떤 자세는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무신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겠다, 이걸 좀 더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일본의 무신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자, 학자는 강단에서 자, 강단에서 뭐라고 합니까? 임나 일본서를 통해서 과거 고대 국가 사회에 결국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그런 어떤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정치가는 실제에서 한일합방이 왜 우리의 주권을 뺏어갔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제에서 아 세종 조정 세업을 갖다가 뭘로 식민지시하고 아 문화민족을 토매 인호하여 한간 정복자의 쾌를 갖다가 뭐할 뿐이요? 탐할 뿐이요. 아 구원한 사회의 기초와 탕락, 이때 탕락할 때 조심합니다. 탕락할 때 탕락하는데 거기 우리가 한자와 관련돼서 제시할 것은 뭐냐면 뛰어날 탁자. 여기서 여기다 우리가 제시하면 되겠죠. 탕락이다. 낙자와 관련해서는 요거에 되거든. 요거 뛰어난 낙자를 써야 됩니다. 얼룩말 낙자도 되고 뛰어난 낙자. 그래서 탕락은 낙자 써야 되는데 그 떨어질 낙자 써서 틀렸어요. 관련된 한자 조심해야 됩니다. 탕락한 민족적 심리. 이때 탕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탁월과 같은 말이야. 탁월과 같은 말이다. 탕락한 탁월아 그렇게 있어. 탕락한 민족적 심리를 무시한다야 일본의 그러한 소위함을 뭐하지 않는다. 책망하지 않는다. 일본의 소위를 책망하지 않겠다. 일본의 소유함을 뭐하지 않겠다, 책망하지 않겠다, 단지하지 않겠다, 책망하지 않겠다. 상당히 어떻게 돼요? 에? 한쪽 뺨을 갖다가 맞았으니 다른 한쪽 뺨도 내어주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소극적인 태도. 그래서 혹시라도 심리 가운데 여의 부분에 나타난 우리의 태도로서 알맞은 것은 뭐냐면 소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그것은 뭐냐? 자기를 책략에 급한, 자기를 책략에 급하다. 자기를 책략에 급하다. 자기 책략. 자기를 책략에 급한 우로로서는 오인은 타인의 그런 원우를 갖다가 원망과 탓을 할 겨를이 없다. 현재를 주모하게 바쁘다. 현재를 주모하게 바쁘다. 현재를 갖다가 주모. 주모라는 말은 수습이라는 말이거든요. 수습하기에 바빠. 그러니까 그 오인은 그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징변, 잘못됨을 같이 따질 겨를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태도를 갖다 볼 수밖에 없었던 지금에 있어서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현재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더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뭐냐 하면 자기를 책략하게 바쁘다, 현재를 주무하게 바쁘다라고 하는 거죠.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관련돼서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갖다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의 이건 뭐였다?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세죠. 우리의 자세. 자, 그럼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갖다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이유는 뭘까? 그것은 결국 다음 같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89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금일 오인의 소임은 다만 자기의 건설에 일 뿐이요. 자, 이게 또 자기의 건설. 자기의 건설에 있을 뿐이요. 결국, 결코 타의 그러한 파괴에 있지 않다. 한마디로 평화를 신봉하네요. 또한,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가의 신운명계척. 자가의 신운명계척. 자가의 신운명계척. 자, 이렇게 자가의 신운명계척을 갖다가 결국, 해대기고, 결코 구원에 있어서 결국 일시적인 그런 감정으로서 탈을 질축배적함이 아니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또 있습니다. 구서상 구세력의 그런 기미된
한마디로 이것은 뭐 얽매인 그런 뜻입니다. 김이 된 일본 위정아의 정치적 희생이 된 부자연, 부자연 이 동남이 부자연은 일제 강점기에 있는 현실을 부자연의 현실로 얘기하고 있죠. 또 불합리한 차고 상태를 갖다 개선 광정하여 개성하다 차고 상태 개선 광정 차고 상태를 갖다가 개선 광정한다. 아주 크게 바르게 고치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그 다음에 자연이 한번 나오네. 개선 광정하여 자연 이때 자연은 독립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부자연의 현실은 일제 강점기에 있는 현실이고 여기에서 자연은 독립된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합리한 정경대로로 귀환케 한다. 정경대로로 귀환케 한다. 자 앞에까지 여기서 잡아줘야 되겠죠. 정경대로로 귀환케 한다. 정경대로로 귀환케 한다. 자 특히 자기의 건설 자가의 신우명 개척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대내적 소임 우리가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이죠. 대내적 소임이라면 이것들은 일본이 해야 할 일이죠. 대외적 소임 대외적 소임입니다. 한마디로 대내적 소임과 대외적 소임 우리들의 소임을 얘기하겠죠. 우리의 소임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그렇다면 결국 전반적으로 우리가 단락을 갖다 구성한다면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 우리의 소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의 자세를 뭘 삼아서 전제 삼아서 결국 우리의 소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락이 주지 단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정리해도 필요가 있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또한 합리한 정경대로 귀환케 한다. 이때 이 내용과 관련될 수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결국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 옳은 방향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저 소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필 귀정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갈 사자성어라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문제 들어 출제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중요 내용을 또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해둬야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내용이 있네요. 자, 390페이지를 한번 보면 390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내용이 있죠. 390페이지 거기 밑에 두 번째 단락을 좀 보기 바랍니다. 2천만 한문추군의 조선인을 자, 그렇죠? 한문초의 민을 유력으로서 구속하면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소위 그런 소행 또는 행동 방법이 아닐 뿐 아니라 무차로서 이나야 동양 안위의 주축인 그런 사악의 진화인 진화인은 중국이죠. 일본에 대한 위구와 시의를 갈수록 농쾌하여 그 결과로 동양 전국이 공도 도망의 그런 비운을 초치 초치라는 것은 초래와 같은 말이죠. 초치할 것이 명하다 명백하다 명명백백하다 명약관하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한마디로 여기까지는 뭡니까 일제가 우리를 갖다가 식민지로 갖고 있는 현실 무단정치를 하고 있는 현실 이런 식민지적 현실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어떨까요? 결국 거기에다 해결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전제 삼았다면 뒷내용 39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바로 보다 그게 주지달라게 됩니다. 금일 오인의 조선 독립은 정당한 생명을 갖다가 숙회하는 동시에 일본을 하여금 사로로서 사악한 길로서 그렇죠? 사로로서 나와서 벗어나 동양 지지한 중책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또 진화로 하여금 목매 꿈에서도 잘 때도 꿈에서도 면치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서 탈출케 하는 것이며 동양 평화로 중요한 일신을 삼는 세계 평화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었지 구구한 감정세계 문제가 아니겠는가. 자 어때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우리만 쫓아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도 좋고 그런 거 아니냐. 더 나아가 점층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뭐가 된다면? 우리가 독립이 된다면 우리 독립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앞에 내용이 문제점이라면 뒤는 조선 독립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의의까지 밝히고 있죠. 따라서 전제와 주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두 단락을 연결을 했다면 전제와 주지. 따라서 그 위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 그 위에 윗글의 주제를 알맞은 건 뭐냐라고 했는데 그 아래 내용 아래 지문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건 뭐냐 그렇다면 결국 조선 독립의 의의가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자 391페이지 밑에 보면 아 신천지 새로운 세상이죠. 광복의 날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천지가 안전 눈앞에 이때 안전할 때 도금 조심하기 바랍니다. 안전의 전개 더더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내하도다.
과거 전 세계에 연마장영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그러한 서광을 인류 역사에 투사하기 시작했다. 신춘 새로운 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부흥하는 또 부활하는 그런 새로운 봄, 세계에 와서 만물의 회소를 최촉하노라. 재촉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최촉은 재촉과 같은 말로서 최촉, 도급 읽기 조심해야 합니다. 최촉하는 도다. 재촉하는 도다. 자, 이거는 결국 뭘까요? 지금 독립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 시기에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기억을 해둘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있죠? 동양 동명한설. 동명한설의 호흡을 폐집, 폐집할 때 자라도 집자. 그리고 움츠를 집자 또는 겨울잠잘 집자입니다. 자, 그래서 움츠를 집자. 한 것이 차일시, 필시라면 밑에 피가 지시하는 것은 경술년입니다. 자라도 지난 한때 경술년. 자, 그러면서 새라면 화풍 낭양의 기맥을 진서하면 차. 이때 차는 기민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피와 차가 지시하는 바로 알맞게 짝져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위에 피는 뭐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술년이고 밑에 차는 기민이 된다. 자, 찰시어 세인이 결국 기획할 수 있죠. 천지의 봉운에 제하고 즘하고 세계의 변조에 그런 승한 오인은 암호 주저. 주저 잘하고요. 머뭇글을 주자, 머뭇글을 젖자, 도금 읽기 또는 한자 기억해 두시고요. 주저할 것 없으며 암호 기탈할 것 없도다. 아, 고유한 자유권을 호전하여 생왕의, 그건 왕살왕자 써서 생왕의 낙을 포향, 아주 배부르게 먹는 거죠. 이 포향할 때, 이쩔 때 우리가 한자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이 부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 한자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요 한자가 있죠. 요것은 우리가 높을 고자에서 밑을 따낸 거고 여기다 아들 자자만 났죠. 자식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부모는 어때요? 덕을 봐서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누릴 향자. 이게 누릴 향자라면 요거는 높을 고자에다가 마칠 요자가 들어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 이를 맞춰 높은 곳에 올라가서면 막을 길이 없, 누가 막을 자, 막을 설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메가패스 쭉 나갈 수 있죠. 그래서 형통할 향자. 이거는 형통할 향자고 이거는 누릴 향자니까 한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왕의 낙을 포양할 것이며 아, 자족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자유권을 갖다가 충만한 대계에 그러죠? 충만한 대계에 관련돼서 대계의 민족적인 정화, 민족적인 정화가 의미하는 것은 문화를 말합니다. 민족적인 문화를 갖다가 결류, 끈을 갖다가 우리가 저희 갖다가 그러니까 끈을 갖다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 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끈이라고 씁니다. 끈을 맺음. 그래서 관계를 맺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민족적인 문화를 꽃피우자는 얘기거든요. 마땅히 우리가 이 시기에 지금 독립할 시기가 도래했으니 이때 마땅히 독립을 해서 민족적 문화를 꽃피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미독립선언서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고로서 시험이 잘 나오는데 기미독립선언서에서는 일단 한자어에 관련된 내용들이 더러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주로 한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금 읽기나 또 한자로 옮겨줄 때 알맞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이런 기미독립선언서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 이외에 나와 있는 지문들은 교도학교 교과에 실려 있었던 지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문제까지도 수록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또 피곤할 때, 피곤 더 내용을 보면 더 피곤하나요? 어찌됐든 한번 쭉쭉 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와서 시험 문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체적으로 80-90% 정도는 교과 이외의 지문들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등학교 교과 지문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미독립선언서만큼은 내용적 이유와 더불어서 한자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관련된 문제들 뒤에 뭐 기출 예상 문제들 실어놨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꼭 풀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정도의 이해만 좀 해뒀으면 좋지 않겠는가 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제 4편 챕터 4 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학
그와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특히 비문학 파트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수업 중에 해줬던 내용을 중심으로 좀 알아두시면서 자꾸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제목도 찾아보시고 주제도 찾아보시고 글의 구성 방식 같은 것도 찾아보는 그런 어떤 연습이 한다면 이런 비문학 파트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 문학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